외국인 관광객들이 뷰티 일본가로 통하는 명동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한국 화장품 후기 영상이 인기를 끈 영향이 큰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은 어떤 제품에 지갑을 여는지 이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이리저리 제품을 구경합니다. 명동에 위치한 올리브영 특화 매장인데 전체 방문 고객 가운데 90%가 외국인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올리브영 명동 상권 매장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840%가량 증가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제품으로는 마스크팩과 선크림, 기초 화장품이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MZ 사이에서 슬로우에이징이 뷰티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제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でも 유명だからです. SNS에 민나 쓰가뜨는 아게테테. それで 민나가 쓰가뜨. 실제로 유튜브에 관련 제품만 검색해도 한국 화장품 후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영은 인기 제품을 기본 매대에서 벽장 매대로 이동 배치하고 매장 내 안내 서비스를 3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다른 화장품 브랜드 미샤도 마스크팩 묶음 판매와 상시 할인으로 구매력을 높였습니다. 미샤 명동점 마스크팩 매출은 일반 매장보다 18배 이상이나 높습니다. 기초 라인에서는 앰플이 가장 인기가 많고요. 마스크팩은 항상 대량으로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 와중에 매장 리뉴얼을 진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 마스크팩은 중국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품질 면에서는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어떤 화장품 기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특히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가격 경쟁에서 중국이 훨씬 앞서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들은 마스크팩을 좀 더 차별화해서 고급화해서 이제 그 특히 중국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있고 굉장히 또 인기가 있는 제품 중에 하나죠. K뷰티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선 품질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